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약 처방의 구성의 원리, 군신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군신자사에 있는 의미를 알면 돼요. 그 약을 어떻게 본 거냐면 우리 중국의 고대인들이 약을 팀으로 본 거예요. 한약 구성은요, 효능과 상관없는 약이 들어가요. 보기하는데 단귀를 넣지 않나. 왜냐하면 한약을 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로. 관악대를 편성하는데 소리 큰 놈만 갖고 한게 아니에요. 북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북이 있어야 관악기가 박자를 맞추거든. 북만 있어야 돼? 아니야. 깃발 드는 애도 있어야 돼. 보여야 되거든. 뭐 이렇게 팀을 만든 거예요. 군신자사라는 개념이. 그럼 팀을 만든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가요.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포지션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엄청 변했어요. 지금은 뭐 포지션도 되게 많고, 여기가 지금 센터포드란 말이에요. 주 공격수예요. 주도 슛 넣는 애가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서 기회도 만들어주고, 기회가 있으면 자기도 공격하고 하는 게 세컨 탑이에요. 보조 공격수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군신의 역할은 꼭 있어요. 늘. 그 다음에 양 옆에 윙이 있잖아요. 그게 겸증을 치료하는 약들이에요. 요것만 있었을 때 나타났지 않았던 증상들이 이 병이 여러 가지로 변해가면서 나타나잖아요. 아까 인삼백출도만 해결하려고 했던 증상에 식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들을 치료하는 게 겸증약이에요. 이거를 좌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좌라고 부르면 견제약도 좌거든요. 왜 기존의 이름을 고집하냐고요. 점점 양미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포지션이 생겨났을 뿐이에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 생겨난 거예요. 축구팀처럼. 그 다음에 또 인경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죠. 보약 중에도 늘 사하는 약이 있고, 열약 중에도 늘 시원한 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물 구성이 견제약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봐요. 얘 지금 미드필더를 제가 견제약에다 넣었는데, 이 공이 저쪽으로 간다고 이 모든 사람이 가서 상대방 골대 앞에 있으면 어떻게 수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 뻥쳐오면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그래서 미드필더가 전체를 보면서 야 너무 나가지 마, 그 업사이드야 하면서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트럴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이런 약들이 꼭 존재해요. 너무 약이 니체한다. 그 뚫어주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인경은 뭐예요? 얘네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어. 야 저쪽에 오른쪽에 뚫렸어. 오른쪽에다 공간 패스해. 이게 끌어주는 게 인경이에요. 한약은 이렇게 조화롭게 팀을 이루어서 워킹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프로토타입. 원초적이었던 게 2000년 전에 세 가지 시스템. 센터포드, 세컨탑, 골키퍼. 이것만 갖고 축구하던 게 신동권투경이었던 거고. 근데 금원 대사는 좀더 불리하게 시작한 거고. 명대 오면 거기다 포지션 하나 더 넣은 거고. 근데 현대에는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포지션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억지로 좌에다 끼워넣기도 하고, 사에다 끼워넣기도 하고, 이상한 역사가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약, 보조약, 센터포드, 세컨탑, 양쪽에 윙, 그 다음에 미들필더들, 견제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제가 생각하는 한약의 구성, 역할들이, 롤. 역할들이 다 따로 들어있어요. 근데 좀 세분하면 더 많아져요. 저도 여기 세분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마왕계지. 기침을 한다. 행인이 들어. 뭐, 감천은 제가 뒤에 골키퍼로 뺐어요. 얘는 없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포지션이 골키퍼 포지션이 바뀌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축구 포지션을 막 연구하는데, 골키퍼를 이쪽에다 갖다 놓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화 약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을 이해하는데, 한쪽에 놔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계지탕이에요. 계지, 생강. 대부분의 책에서 계지 작약을 군신으로 볼 거예요. 제가 생강을 군으로 본, 신으로 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계지탕은 땀을 내는 약이에요. 근데 아까 마왕탕은 주리를 열어서 땀을 내는 약이었잖아요. 계지탕은 어떻게 해서 땀을 내는 약이에요? 열을 내서. 그래서 계지탕을 먹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죽을 먹고 열을 내는 거예요. 생강이 열을 내요? 작약이 없는 거예요? 생강이 열을 낸다고요. 생강을 계지의 효능을 보조하게 해서 그런 게 생강이에요. 근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처방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렇게 해요. 돼지가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는데 생강이라는 약이 얘도 해피하고 산화하거든요. 효과 거의 비슷해요.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주는. 이게 군신이고요. 이렇게 있으면서 찬게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까는 주리가 안 열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폐주, 피모, 대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까는. 마음탕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인을 넣은 거고, 이 사람은 추위 타는 사람들. 이 사람은, 계지타운 몰산들은 몸도 좀 마르고 평소 추위 타는 사람들이에요. 감기 걸려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몸이 아파요. 뭉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작약을 가지고 윙을 삼는 거예요. 겸증 치료. 그다음에 이거는 사물탕이에요. 사물탕은 당귀가 보혈이기 때문에 저는 군약으로 삼았어요. 숙지는 당귀가 혀를 보호하는데 근원을 만들어줘요. 음이 있어야 혀를 만들거든요. 그럼 당귀랑 숙지랑 군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으니까 피가 소통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생리도 안 나오고 아랫배 아프고 그거 풀으려고 천궁을 왔다. 겸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숙지는 근원을 치료하는 거고 천궁은 말단을 치료했어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당귀 숙지를 군신으로 저는 본 거고요. 그다음에 천궁이 말단을 치료했어요. 어혈이 생긴 걸. 그다음에 백작약이 또 화려를 잘하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백작약은 백작약도 산약처럼 또 이해하기 힘든 약이에요. 백작약은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말라 비틀어진 스폰지를 생각하세요. 싱크대. 일주일 여행 갔다 오면 싱크대 스폰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부러지잖아요. 백작약이 그 말랑말랑하게 하는 일을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폰지에 물을 줄여요. 이게 보혈이에요. 백작약은 보혈이에요. 그리고 사착사착 주물러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쓰기 전에. 그게 산견이에요. 그래서 백작약의 중요한 역할이 혀를 보호하고 단단한 걸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단단하게 말랑말랑해졌으니까 물도 더 머금을 수 있겠죠. 사분자 다음 보죠. 인삼, 배추, 복령, 감초. 이견이 없으시죠. 그래서 복령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복령은 제가 겸증 치료약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복령에 관해서도. 제어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게 많아요. 방제를 연구해 보시면. 감온. 달고 따뜻하게 말해서 보만하는 것을 복령이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린다라는 말 썼는데, 사라는 말을 쓰느냐, 여러분들이 거북해 하실까봐 제가 내린다라고 썼어요. 근데 한약을 보면 보하는데 사약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는 군약, 기를 막 올려주는 약을 또 내려서 조절해요. 복령을 여기다 넣어도 된다고요. 견제약으로. 그 다음에 인경약으로도 볼수 있어요. 인삼백출의 보를 아래로 내려서 하초까지 보호해주도록. 그러니까 사군사탕을 먹었을 때 중초만 보하는 게 아니라 폐도 좋고, 신장도 좋고, 중초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의학인문의 이천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명나라 때예요. 복령 삼습한다. 물을 내보내는데, 우, 또, 인, 인삼을 하행하도록 끌어내려서, 그 인경에서 인삼을 하초에 원기가 잘 타도록 해준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요즘 방제학 책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처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처방에 대한 이해는 임상에 바탕해야 돼요. 환자를 쓰면서 반응을 보고, 아, 이래서 이 복령이 들어갔던 이 사람이 체중이 빠졌네. 나 어떻게 사군자를 썼는데 체중이 빠지길 기대가 안 했는데, 반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편하다고 그러고, 희한하네. 사군자 먹으면 체중이 찔까 봐 걱정인데, 뭐 이런 식의 경험이 생기면서, 아, 그럼 이런 약등 때문에 그렇겠구나. 아랫배도 따뜻해지네. 중추에만 작용하는 약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복령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방제를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좌약이에요. 겸증, 인경, 견제. 영어로는 보통 뉴트럴라이즈라고 해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복령이 사하는 약이 제가 아니라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원소가 말하기를 복령에 적사 백보한다라고 한다. 여러분들 아는 거죠? 빨간 거는 사하고 하얀 거는 보한다고 하는데 상고에 무차설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적이 없다. 저랑 말하는 게 비슷하죠? 신농군초경에는 아예 안 나와요. 이 복령은 나오는데 그냥 상품이고 뭐 영이라고도 하고 뭐 신이라고도 한다고 이런 말만 나오지 기미 같은 게안 나와요.
뭐 기미는 양쪽 다 박하고 얇고 성은 뜨고 가볍고 뜨는데 소변을 내리고 주리를 열고 또 진액을 생하게 한다. 그래서 허혈을 치료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했던 못했던 개념이죠. 복령의 약효를 허혈을 제거한다는 게. 그다음에 지사 설사를 멈추게 하고 여 소변 이혹 삭. 그러니까 잘 나오는 사람은 다복 즉 사람을 손상시킨다. 그다음에 다한 인복하면 손 원기한다. 원기를 상하게 한다. 요인수 수명을 단축한다. 이게 다 담하면서 삼 이거는 물을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원 선생님은 정복령이건 백복령이건 다 사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인삼백출 건강 감추 이렇게 하면 뭐가 됐어요? 위행을 바꿨죠. 위행을 뭐가 됐어요? 황비로 바꿨어요. 위행을 보조약을 그러니까 기가 화한데 위로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조개탕이 됐어요. 보조개탕 이런 약들이 다 들어가요. 진피, 승마, 시오, 당귀. 여기서 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 배웠으니까. 당귀는 기약 중에 혈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해당하죠. 이쪽 약들이야, 다 지금 얘네들.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약들이에요. 시오는 청열이에요. 그리고 인경이에요. 대부분의 방자학책에서 승마, 시오를 다 상부로 인경하는 약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시오나 청열을 하는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해요. 보조개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진피는 보중에 기를 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군자탕에 제일 많이 투과되는 약이 뭘까요? 진피예요. 왜냐하면 인삼백출만 가지고는 기가 뭉치게 못 들어주니까 이공산에도 들어가지, 반합액수천마탕에 들어가지, 육군자탕에도 들어가지. 여기서도 왜 보약인데 진피를 넣었을까? 허한 중에 실증이 생기기 때문에 혈허한 중에 혈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혈허하면은 어혈과는 정반대 아니야? 어혈은 실증이고 혈허는 허충인데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차 경중 선후를 따지라고 하는 거고 아까 왕맨치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무엇이 중하고 근원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탕에서는 천궁같이 아주 약한 파어혈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도인호화 같은 걸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증 기체하는 이공산이죠. 진피 하나 넣었으니까. 겸증 기체한 더부룩한 걸 치료했잖아요. 미식미식 거래 다음까지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처방이에요? 육군자탕. 예 하는 뭐예요 이게? 미진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복령 반하 진피까지 넣는다면 목향 사인까지 넣었다니 향사 육군자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양한 처방들을 군신좌사의 관점에서 또더 나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비교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처방을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